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 영업용으로 탄 차들 보면 소모품 관리나 이런 게 아예 안돼 있는 게 많아요. 대부분 그렇게. 예, 그냥 막 타거든요. 내 차 아니니까. 예. 근데 이 차는 근데 이제 이 차도 마찬가지기는 한데 주행 거리가 짧으니까 아직 그게 이제 나갈 때가 그 하부가 지금 원래 이 정도면은 말발굽 소리 나야 되거든요. 예, 더그덕더그덕 해야 되는데 지금 안 나죠. 근데 얘는 이제 조만간에 하니까 뭐 조만간이라 그러면 좀 그런데 이제 한 8만에서 10만 정도 되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그게 나갈 거예요. 근데 지금 10만 킬로짜리를 잘 고르면 그런 거 수리가 다잘된 차가 있을 거예요. 근데 이 스타렉스 이 3벤 제가 여태까지 다 팔면 하부 쪽은 다안 좋았던 것 다른 건 이해가 안 가는데. 내 차는 담아 달렸는데 담아 툭튀어 나온 거 말고 붙어 있는 거. 손바닥으로만 돌릴 수 있는 거. 툭튀어 나온 거는 은근 잘 빠져서 담아 손으로만 손바닥으로만 돌렸어. 차는 이거 주행 성능 좋네. 왜 이렇게 안 나가? 그러니까요. 저거. 왜 이렇게 안 나가? 안 타고 다녀서 그런가? 수온도 올라왔는데. 아니 이게 악셀을 밟으면 좀 치고 나가는 맛이 있어야지 왜 이게 스타렉스 6벤 많이 몰아봤거든요? 차잘 나가요. 그러니까 스타렉스가 원래 잘 나가요. 네. V6 엔진이 그냥 안 나가는 차가 이게 이제 지금 8년식인데 주행거리가 53,000 8년식이잖아요. 안탄 거예요. 안 타서 그래요. 이거 차안 타서 그래. 안 타서. 이야 이렇게 안 나갈 수 있어? 이거? 터보 보니까 오일 새는 거나 뭐 이런 거 없던데. 예, 그런 것도 없고 이제 터보라는 조항이 따로 없어요. 성능에는 그냥 엔진으로 체크되거든요. 근데 이제 뭐 그런 거 없으니까. 근데 이건 단순히 제가 토요일 날 차 SM5 한 대를 찍었는데 전차 주분이 여자였는데 차가 진짜 더럽게 안 나가더라고요. 근데 지금 이 차가 지금 딱 그래 지금. 이건 안 되겠다. 정말 잘 나가는 거야. 아니 원래 스타렉스가 진짜 잘 나가는 차거든요. 태백 온도 거기서 올라가는데도 쭉쭉쭉 잘 올라가더라고. 악셀도 많이 안 밟는데도. 이건 문제가 있네 차가. 그러니까 중고차라 제가 어저께 그래 말씀드린 게 차가 많으니까 와서 이것저것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했던 게 이런 거예요. 이게 이제 장점으로 하면 아직 소모품 교환 주기가 안 됐다는 건데 단점으로 따진 거지 주행거리가 얼마 안 타고 다닌 차예요. 그러니까 시내에서 그냥 20, 30km 밟고 다닌 차인 거죠. 많이 밟아야 60km, 70km 탄 거고. 그러니까 키로수도 얼마 안 돼. 네, 그러니까 차도 안 나가고. 링크감 요거 하나 때문에 내가 3주를 고생했네. 부싱이 사가서 벌써 포카 소리가 장난한데 못 찾아서. 다른 차 한번 타보시죠. 저 허브 넘어가서 요거는 일단은 만약에 나중에 이걸로 선택하신다 그러면 그때 시운전 한번 더 해보고요. 소비자분도 한번 해보시고. 지금 이거는 확실한 건 차가 안 나가요. 네, 악셀 묵직하죠. 예. 이 차 괜찮은데요? 유격도 없는 것 같아요. 자체가 유격도 없는 것 같아요. 가방 줘요. 금액이 이게 720이잖아요. 네. 금액이 좋아서 이거는 하실만 해요. 해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사이드 풀으셨죠? 네. 이 정도면 하고 나쁜 건 아니에요. 스트레스보다 훨씬 잘 나가지? 당연히 잘 나가지. 근데 뒤쪽에서 약간 털리잖아요. 약간 털리구나. B급 정도 되는 거고 아직 나갔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아무래도 뒤쪽에 적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딸리는 저 단지 밖으로 나가시면 안 돼요? 여기서 한번 이게 스타렉스가 챔버각이 좋아가지고 잘 돌아. 보통은 쉽게 쉽게 밀잖아요. 살살해요, 살살. 테스트를 굉장히 터프하게 하시네.
하시는데. 형 운영 원래 이렇게 터프하긴 안 하잖아. 자, 또 영상 보시고 스타렉스 네, 찾으시는 분 또 제가 알선 하나 해드렸어요. 720만원에 네, 11년식 수동이에요. 네, 좋은 차 구매해 가시네요. 점검하러 왔습니다. 여. 수리할거 거의 다 웬만한거 수리한거 같네요. 그치 수리 다 거의 해놨지. 쟤네다도 했고 터보도 한거 같은데 진짜? 터보도 했어. 내가 우리 다 본거야. 아이고 터보도 바꿨죠? 네 터보도 바꾸고 터보 제네레다 오일필터 그것도 그쪽부터 다 바꾼거 네. 같네. 하부는 하부에서 앞에서는 근데 저거 뭐야 제가 다시 내려올 때 그거 다시 한번 봤거든요? 좀 심하게 좀 쳐봤거든요? 근데 소리는 많이는 안 나요. 근데 뒤쪽에서는 확실히 나니까 그것만 나중에 작업하시면 될 것 같고 앞쪽에서는 괜찮아요. 끝! 자, 스타렉스 점검 중이고 공기압 체크해서 나가실 거예요. 아유, 일단 오늘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. 자 오늘 뭐 어떠셨어요? 좀 소감 좀 한 말씀. 뭐 열심히 찾아주셔서 네 첫차 봤을 때는 예. 저도 마음이 안 들고 팀장님도 마음이 안 들고 예 맞아요 먼저 얘기해줘서 고맙습니다. 예. 그래도 좀 그래도 괜찮은 금액대에 괜찮은 차 해가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. 네, 네, 예. 네 하여튼 감사드리고 잘 타시길 네, 바라겠습니다. 네. 네 사장님이 구독 좋아요 해주셔야 돼요. 네. 하나 둘 셋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눌러주세요 이거요. 감사합니다. 출고합니다. 차가 수리 내용이 좋아서 큰 돈 안 들이고 잘 타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. 오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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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 가시지? 다 보내고 가시려고 그러나? 들어갔어요.